우선 아홉 번째 포인트,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도구로서의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이 하드웨어는 이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를 말합니다. 이 과거의 디자인은 주로 연필과 붓, 물감, 이 색연필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인원, 노력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 그래픽스가 도입이 되면서 디자인을 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이 이 컴퓨터라는 하나의 도구로 통일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손으로 작업할 때보다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하거나 이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다량의 작업이 용이합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어로 OS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장치와 각종 소프트웨어 장치를 통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자가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이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이 윈도우 XP, 뭐 윈도우 7 등으로 불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DOS는 컴퓨터를 초창기부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으로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 가장 많이 쓰고 있던 운영체제입니다. 이 까만 화면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일이 키보드로 명령을 입력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MS-DOS는 1981년 IBM사가 운영체제로 채택을 하면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DOS는 이 디스크를 주된 보조기억장치로 작동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자, 윈도우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DOS 시스템에서 이 그래픽 사용자 환경인 GUI가 도입이 된 운영체제입니다. 미국의 MS사에서 개발을 하였으며 기존의 DOS에서 발전된 체제로 이 GUI라는 것은 아이콘 방식으로 마우스로 움직여서 사용하게 되므로 DOS보다는 훨씬 쉽고 간편합니다. 이 윈도우는 MS사에서 처음 윈도우 95를 내놓으면서 발전하게 되었고 윈도우 98, 윈도우 XP, 현재는 윈도우 8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윈도우 NT는 뉴 테크놀로지의 약으로 MS사에서 개발한 32비트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이 중대형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운영체제로 윈도우를 통해서 환경을 통일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NT에서는 이 DOS나 윈도우, 유닉스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보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주로 웹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서버를 주로 NT 서버와 유닉스 서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윈도우 NT 서버의 장점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 보호 기능과 호환성, 유지 보수가 쉽다는 장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닉스는 1969년 미국 AT&T사의 벨 연구소에서 개발한 대형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이 유닉스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용 운영체제로 다중 사용자 환경과 이 대화식 운영체제 등을 지원합니다. 이 인터넷도 유닉스 기반으로 출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Mac OS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폰의 제조사 애플사가 만든 이 맥킨토시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이 맥킨토시는 일반 PC보다 먼저 GUI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가격성과 이 부품의 보급성의 문제로 PC보다는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픽 사용자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PC가 그래픽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 디자인 관련 직업이 아니면 이 맥 OS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은 미국 영화를 보면 컴퓨터가 나오는 장면에서 이 주로 사과 모양의 로고가 박힌 애플사 컴퓨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2차원 그래픽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은 컴퓨터상에서 그림이나 문자, 도형, 편집 등의 작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차원 그래픽 프로그램은 크게 드로잉 프로그램, 페인팅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잉 프로그램은 컴퓨터 내에서 직접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벡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벡터 방식은 좌표 값을 인식하기 때문에 비트맵 방식과는 달리 이미지의 확대, 축소에도 손상을 입지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엔드, 코렐 드로우, CAD 등이 있습니다. 드로잉에 필요한 패스와 텍스트, 컬러를 지원하고 다양한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잉 프로그램은 컴퓨터 내에서 직접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벡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벡터 방식은 좌표 값을 인식하기 때문에 비트맵 방식과는 달리 이미지의 확대, 축소에도 손상을 입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의 일러스트, 매크로미디어사의 프리엔드, 파이어웍스, 코렐사의 코렐 드로우, 그리고 CAD가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스 실기를 배우시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코렐 드로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드로잉에 필요한 패스와 텍스트, 어떤 컬러를 지원하고 다양한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렐 드로우는 이 코렐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드로잉과 편집 이미지 작업을 같이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많은 클립아트와 편집 기능으로 그래픽 초창기 때 유저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던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토캐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면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 간단하게 벡터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은 비트맵 방식을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사진의 수정, 변형, 합성, 효과 등의 작업에 필요한 툴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는 하나하나의 작은 점으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게 되면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벡터 방식보다 부드럽고 이미지 합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으로는 어도비사의 포토샵, 프랙털사의 페인터, 페인트샵 프로, 코렐 포토 페인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맵 프로그램인 포토샵은 현재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의 합성, 변형, 수정 등의 무수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뽀샵이라고 하는 말을 유행시킬 만큼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 페인터는 직접 회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다양한 기법과 수작업 효과를 낼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수채화나 유화, 펜화 등의 수작업 도구들을 그대로 이 프로그램에 옮겨 놓은 것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문서 편집을 떠올리시겠지만, 디자인에서 편집 프로그램이란 디자인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림이나 텍스트의 구성과 레이아웃 등을 잡고 출력이나 인쇄용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지원하고 사도 분판을 지원합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커커와 어드비사의 페이지 메이커, 인디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커커는 커크사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 애플사에서 만든 맥킨토시는 이 편집물이나 출판물을 만드는 환경이 당시 PC에 비해서 우수하였기 때문에
맥 OS용으로 개발한 편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창기 디자이너들이 쿼크를 많이 사용하였고, 물론 현재도 이 많은 수의 디자인 회사에서 이 쿼크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메이커는 어도비사에서 만든 편집 프로그램으로 쿼크에 대항해서 만든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인디자인은 어도비사에서 페이지 메이커의 실패를 걷고 만든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 코렐과 같이 이미지의 편집 및 작성, 정밀한 작업까지 한 번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코와 더불어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디자인 프로세스와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이 디자인 프로세스는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되기 전과 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과거의 프로세스를 보면 기획을 한 다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정리하여서 1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안 작업이 마치게 되면 식자나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촬영, 분판 작업을 한 뒤에 교정, 인쇄판을 만들고 인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 그래픽스가 도입이 된 후에 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면 기획,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이 시안 작업이 마치게 되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될지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면 드로잉 및 페인팅 작업을 하고 사도 분판 후 출력을 하게 되고 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컬러 교정지를 인쇄를 하고 인쇄판을 만든 뒤 인쇄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미지 표현 프로세스는 이미지 구상, 툴의 선택, 색상의 선택, 기능의 선택, 최종 표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지 구상은 디자인 기획 단계를 거친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툴의 선택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할지, 즉 포토샵이냐, 일러스트냐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색상의 선택은 목적에 맞는 컬러 모드의 선택과 색상과 명도, 채도를 조절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기능 선택은 이러한 편집 프로그램의 각기 기능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자, 최종 표현 단계는 위 과정으로 만들어낸 작업된 내용을 최종 수정, 보완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계를 바로 최종 표현 단계라고 합니다.